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 이왕이면 제대로 잘해보고 싶은 직장인들을 위한 조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이제 코로나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너무 이제 확진자 많이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도 어렵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잘안 풀리고, 뭐,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참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런 어떤 자영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활에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이럴 때일수록 더 맞춰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불안한 시대일수록 자기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이제 자기 정체성 문제인데요. 그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그래야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직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별로, 그게 경력이 이제 몇년 차이고 이제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직접 회사를 만약에 떠나는 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나는 이제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다녔습니다. 직급이 뭐였습니다. 경력은 몇 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려면 나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나는 영업맨인가? 영업통인가? 나는 마케터인가? 나는 그러면 완전 관리통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 나는 완전히 회계 전문가인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문가?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의류, 디자인 전문가인가? 아니면 뭐 동영상, 뭐 편집 전문가인가? 자기의 어떤 경쟁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 야 한다는 거를 내가 이제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굉장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맨땅에 헤딩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쟁력이 있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떤, 그리고 내가 뭐 다시 어떤 이제 직장을 들어간다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는 그러니까 나하고 비즈니스로 엮이는 사람은 어떤 노하우로 나나 혹은 내 조직에 당신은 유익함을 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명함이 아무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그냥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뭔가 하면,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분야에 내가 독보적인가? 나는 이제 마케터일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영업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연봉이 얼마 받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 조직에서, 아니면 이 회사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인가? 내가 없어도 돼. 내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 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내가 이제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나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그게 조직이니까, 조직의 생리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과 대체가 굉장히 쉬운 인력이냐, 아니면, 대단히 이제 그 회사에 어떤 내가 없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인력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인력이 되기 위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착각할 수 있는 거. 내가 이제 어떤 리더잖아요? 그럼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게 이제 내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또는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 인성과 품격, 어떤 리더십이 대단히 강해서가 아니라 내 지위 때문에, 내가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지, 어떤 이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는 거, 그것 때문에 착각하지 않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래처에서도 이제 대표가 와서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제 항상 신세집니다. 뭐 이러면 내가 굉장히 유능한 줄 착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 내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직급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거. 이걸 또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착각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 지금 내가 정말 실력이 있나, 내가 경쟁력이 있나 라는 거를 자꾸 되새겨서 나의 경쟁력을 자꾸 이제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난 지금 뭐를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세 번째는요, 환경이나 사람으로 자기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프로는 웬만해서는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변명으로,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나에게, 그런 변명이나 핑계가 어떤 나에게 유익함도 주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엉망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이제 10원도 도와주지 않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원치 않는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아, 참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밀렸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냉정하게 그 어떤 환경이나 사람으로 자기 변명하는 어떤 습관은 아예 버려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 다음은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 또 자영업을 하거나 중소기업 운영하든지 뭐 프리랜서를 하든지 다 똑같아요. 그 생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죠. 혼자 일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기본으로 이제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낮은 위치, 나보다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그 겉으로, 태도로 이제 우습게 여기거나 이랬다가는 반드시 그게 나한테 배로 돌아온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은, 직장에 성공하거나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이스하죠. 그게 결국에 이제 그들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일터 험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터가 없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 뼈 아프게 아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 나는 평생 하루에 어떤 그런 빈틈도 없이 계속 또 일을 갖다가 하고 있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중간에 이제 일터가 없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정말 느끼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했던 어떤 그런 이제 일터였는지. 그 지금 나를 망치는 대표적인 지름길 중에 하나가 그 일터를 원망하고 뒷담화하는 습관이에요. 직장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 욕하고, 직장 상사 욕하고, 후배 욕하고, 막 이러는 거. 막 회사가 말이야, 뭐, 복지도 뭐, 안 돼 있고, 뭐, 엉망이고 말이야, 뭐, 윤리의식도 없고, 이렇게 욕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면, 이직을 나이스하게 준비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 회사에 몸 담고 있으면서 그 회사를 욕해봐야, 그 정말, 그, 내 얼굴에 결국 내가 침 뱉힙니다. 그, 이제, 또 식당 하시는 분들, 또 서비스 어떤 이제 점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막 손님들 나가는데 막 눈 흘기고 막 나가고 나서 막 그 손님 욕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그런 마인드가 결국 이제 그대로 어떤 이제 고객들한테 그대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가 고객들한테 전해지면 그 고객들은 어떤 우리 점포, 나의 브랜드를 찾지 않는 게 되겠죠. 그리고 뭐 협력사 무시하고, 뭐 그, 또 협력 직원들 막 폄하하고 이러는 것들 결국 나한테 몇 배나 더 부정적인 어떤 결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자기 합리화를 버리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당연히 피곤하지. 그때만큼 내가 일 못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만큼 40, 50대도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만 않는다면요. JYP 박진영 씨 인터뷰에서 제가 굉장히 반성하면서 한번 본 게 있는데요. 50대에도 20대처럼 춤출 자신이 있다라고 박진영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자기 관리에 많이 투자한다. 그러니까 50대에도 20대처럼 나는 춤을 출 거다. 아, 정말 그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댄서가 20대만큼 내가 50대에도 춤을 출 수 있을 거라고 그걸 목표로 자기 몸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20대만큼 열정적으로 스마트하게 일을 할 거야 나는 50대지만 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거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 자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서 젊은 시절만큼 더 그렇게 더 잘 일을 해보겠어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한 번은 일에 미치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에 정말 이렇게 막 미치도록 몰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을 길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에 있어도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어느 때 굉장히 막 미친 듯이 일을 했다가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미친 듯이 일을 했다가 다시 매너리즘에 빠졌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저 혼자 일을 할 때도 너무나 몰입했던 시간과 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이런 시기들이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아이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시점이요. 새로운 아이템을 다시 개발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흥분하면서 지금 다시 그야말로 이제 미친 듯이 이제 뛰는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 나에게도 다시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시점 또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요즘 신나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일에 정말 미친 듯이 한번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경험들이 그때 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뭐 자존심, 워라벨, 뭐 휴식, 뭐 이런 거 다 일절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때 가면. 근데 그렇게 해서 일을 해보는 어떤 그런 때가 나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인생이 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거나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실패가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가 오는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인생 길다. 왜냐하면 장기 계획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지금 어떤 일이 꼬이고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아 인생 길다. 이런 어떤 그런 슬럼프가 내가 사회 부적응자에서가 아니라 이런 슬럼프는 반드시 오는 거고 나는 이 어떤 슬럼프나 실패를 내 성공의 어떤 그런 과정, 자양분으로 다시 사용할 거다. 이게 결국에 실패가 내 인생의 성공에 이제 백신 맞는 거 이런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위로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굉장히 좀 진지한 얘기였죠. 직장 생활을 진짜 진하게 한번 잘해보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직장생활 오래 했던 어떤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